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서울시 의회를 가득 채웁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북한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보내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좀 갖고 문화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장애인이 먼저 손을 내밀자. 예, 그 내밀 때 우리가 그냥 내미는 게 아니고 문화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자. 예,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이번 콘서트는 사용하지 않고 집에 보관되고 있는 악기를 기증받아 필요한 북한 청소년들과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보내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귀순 피아니스트 김철웅,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나눔의 아이콘 가수 김장훈, 박마루 서울시 의원이 함께 음악과 이야기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희망을 나눴습니다. 물론 통일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교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통일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정서적 개발과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악기 보내기 캠페인은 이번 콘서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투어를 통해 악기를 기증받을 계획이며 기증된 악기들은 보수 등의 절차를 거쳐 북한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북한 청소년들이 그 재능이 있고 있는데 악기가 없어서 그 배우지를 못하고 그러면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이 있으면 살 수도 있을 텐데 나도 미약하나마 정말 북한 청소년들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있구나를 생각해서.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남북한 민간 교류를 통해 함께 콘서트를 여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TBS 김지수입니다.